천재 화가 고흐가 그린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19세기 유럽 서민들에게 감자는 주식으로 사용되는 가장 친숙한 채소였습니다. 이처럼 유럽에서 흔했던 감자가 19세기 중반 그 수확량이 크게 줄면서 아일랜드 인구의 4분의 1이 굶어 죽게 됐습니다. 이것이 아일랜드인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식량 자원은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도 이 식량 자원을 쥐고 있는 나라가 세계적 강국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린사이언스에서는 식량 자원 사수에 나선 우리 농업과학을 만나봅니다. 밀과 콩 등 주요 국제 곡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곡물가의 인상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달 안에 과자와 라면값도 줄줄이 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 식품업 최근 밀가루를 비롯한 곡물 가격이 급증하면서 지구촌 각국이 충성 없는 식량 전쟁을 벌이고 있다. 기후 변화가 가져온 자연 재해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농작지 감소는 30년 만에 식량 위기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불과 27%. 우리의 식량 안보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50년 전통의 한 중국집이 점심 손님 받을 준비로 분주하다. 주 메뉴는 서민 음식의 대명사 짜장면. 비교적 싼 가격 덕분에 단골 손님이 끊이지 않던 이곳은 요즘 고민에 빠져 있다. 주 재료인 밀가루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이다. 밀가루가 식구 중에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밀가루가 한 전년에 비해서 한 35%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충작값도 좀 오르고 다른 집에 올리는 것만큼 몰라야죠. 유독 기름 사용이 많은 중국집에서는 원료인 콩 가격 상승도 부담이다. 대부분의 중국집에서 이미 자장면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 상황. 이곳 역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손님들은 달가울 리 없다. 먹고 살기가 요새 어려운데 짜장면 값까지 올라가니까 좀 우리가 좀 거북스럽지. 서민이 이거 무료생인데 이거 아무리 밀가루 몰랐다고 이렇게 막 500원 천원씩 오르면 너무 많이 오르고 부담된 거예요. 최근 10년 사이 꾸준히 증가해온 곡물 가격은 2005년을 기준으로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2007년까지 2년 동안 옥수수와 콩은 2배, 밀가루의 가격은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국제 곡물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식량 사정은 어떤 상황일까?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밀의 절반 이상이 들어오는 인천항. 서구식 식생활이 일반화되면서 밀은 쌀에 이어 제2의 주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하지만 1984년 정부 순회가 끊긴 이후로 국산 밀 자급률은 급격히 떨어져 1%에도 못 미치는 현실. 대부분의 밀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2007년도에는 2006년도 대비 약 10% 정도 감소한 110만 톤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소비자 공급가가 많이 증가하지만 그렇다고 물품 자체가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곡물가가 많이 오르는 걸 감수하면서도 시중에 공급하는 수량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토종밀이 있었다. 80년대 재배하던 구루밀은 수입밀에 비해 색이 어둡고 원액의 크기가 큰 것이 특징. 그렇다면 두 가지 품종을 밀가루로 만들었을 때는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 대표적인 밀가루 식품인 빵을 만들어 비교해보기로 했다. 동일한 양의 밀가루에 동일한 시간에 반죽을 가한 뒤 오븐에 구워냈다. 겉모양은 비슷해 보였지만 부드럽게 잘라지는 수입 밀빵과 달리 구루밀로 만든 빵은 마치 과자처럼 부스러져 버렸다.
가장 큰 차이점은 완성된 빵의 크기. 수입 밀빵에 비해 현재의 작은 그룹 밀빵은 빵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밀의 어떤 가공 적성을 결정하는 건 글루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글루텐이 밀 단백질인데 이 밀 단백질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건 함량과 질인데 함량 측면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질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탄성을 떨어뜨리게 되면서 빵 어떤 볼륨이나 이런 것들을 낮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가루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글루텐. 이 글루텐은 밀가루를 반죽했을 때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밀가루 반죽을 반복해서 물에 씻어내면 전분은 모두 씻겨나가고 고무 같은 물질만 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밀가루 단백질인 글루텐이다. 그루밀과 수입밀에서 분리한 글루텐. 간단한 실험만으로도 그루밀의 글루텐 탄성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밀가루 단백질인 글루텐은 고분자 글루텐인, 저분자 글루텐인, 그리고 글리아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물질들은 건조한 상태에서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물과 힘을 가하면 3차원적인 망상 구조를 형성하는데 이것이 반죽 과정에서 생기는 가스를 잡아줘 빵을 부풀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글루텐의 망상 구조가 허술하게 되면 빵이 제대로 부풀지 못하게 된다. 밀가루의 품질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제분율. 원액 상태의 밀은 껍질을 벗겨내야 비로소 하얀 밀가루를 얻을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제분이다. 수입밀의 제분율은 75에서 80%인데 비해 기존 토종밀은 65%밖에 되지 않는다. 같은 양의 원맥이라도 제분율이 떨어지면 밀가루의 생산량은 줄게 된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곡물 전쟁 속에 우리 농업과학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국산밀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 토양과 기후에 맞는 우수한 품질을 가진 신품종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네, 여기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금강밀입니다. 기존의 밀 품종들이 그 제분율이 낮고 그리고 용도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 단백질의 어떤 질적인 개선이라든지 제분율을 높이고자 품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금강밀은 성장 속도가 빠르고 제분율이 수입밀과 대등해 토종밀의 명맥을 이을 차세대 신품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면 식품으로서의 가능성 역시 열린 것일까? 국내 밀가루 소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수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다. 국수는 물에 끓였을 때 너무 단단하거나 반대로 쉽게 풀어질 경우 상품성이 떨어진다. 동일한 조건에서 만든 수입밀과 금강밀의 면발을 가지고 단단함과 씹힘성을 측정했다. 실험 결과 금강밀이 수입밀에 비해 면발의 탄력과 단단함에 있어 뒤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금강밀이 다목적용 밀가루와 대등한 수준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용도에 적합한 고급 품종들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어떤 질적인 특성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종밀의 문제점들이 개선되면서 그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한 제과점. 보기 좋게 부풀어 오른 빵 반죽은 모두 금강밀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화려하게 변신한 우리 밀빵들이 수입밀로 만든 빵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다. 특히 해외에서 수입되어 오는 동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수입밀에 비해 신선한 우리 밀로 만들다 보니 건강한 먹을거리를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어쨌든 빵은 맛있어야 되잖아요. 몸에도 좋고 맛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이게 담백한 맛들이 많아요. 먹다 보면은 여기 또 길들여져서 또 그런 단맛이나 자극적인 향신료가 들어간 걸 먹기가 아 너무 달다 아니면은 이렇게 식구들이 다 알아보는 것 같아요. 국물은 이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또 하나의 무기가 되고 있다.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곡물 전쟁, 식량 자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농업 과학의 힘이 필요한 이유다. 생명의 신비로움을 간직한 바다, 산호, 파충류, 어류 등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자연의 보고다. 그런데 이러한 생태계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 일명 바다의 무법자로 불리는 불가사리. 전복, 굴, 각종 어패류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잡식성으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는 대식가이기도 하다. 불가사리는 번식기에는 하루에 200만 개 정도의 알을 낳는 뛰어난 그 번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특별한 그 천적 생물이 없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연안 어장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또 다른 검은 그림자, 하수 슬러지. 하수 처리장이나 산업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뜻한다. 전국에서 하루 동안 배출되는 양만도 260만 톤 정도. 문제는 대부분이 바닷속에 그대로 버려지고 있어서 하수 슬러지 속에 포함된 각종 오염물질이 해양 오염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처치곤란의 하수 슬러지와 불가사리가 원자력 기술을 만나는 쓸모있는 물질로 재탄생된다. 먼저 하수 슬러지에 전자선을 쏘임으로써 대장균 등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을 멸균시킨다. 여기에 유기칼슘이 풍부한 불가사리 분말을 혼합해주면 고위생태계 녹생토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생산된 녹생토를 식물에 뿌려준 결과 생장 속도가 35% 이상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퇴비로 쓰인 녹생토로 인해 식물 속의 오염물질이 축적되진 않을까. 하수 슬러지 속에 함유된 오염물질들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방사선의 세기가 10kg를 넘어서는 순간 대부분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녹생토를 이용할 경우에 하루 약 만 톤 정도 발생되는 하수 슬러지를 우리가 적절히 처리할 수 있고 또 연간 약 7천 톤 정도 잡히고 있는 불가사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자원을 폐자원을 재활용할 뿐 아니라 이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좋은 기술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원자력 기술을 통해 더 많은 폐자원이 다시금 우리의 소중한 자원으로 재탄생되길 기대해본다.